70년대 공채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쵸? 대사 하나를 100번을 가르쳐. 아... 네가 너무 못해서 그건 더 가르쳤고. 호칭을 어떻게 그래, 될까요? 아, 누나지 뭘. 우리 누나지 아, 일단, 다. 일단 누나라고 해. 저는 예전에 이제 또 우리가 시트콤에서 부부 역할을 했고 아니 키스도 하셨죠? 키스도 그래. 했고 그다음에 오빠 아이 그래 자, 울지 마 울지 마 왕자님 옆에 계신데 가봐 오빠 아이 오빠 아유 에이 거기서는 나한테 이제 오빠라고 하고 내가 어, 나이가 뱀파이어라 뱀파이어라 우리 옛날에 돌아가서 오빠라고 할게 우리 한번 해보자 싫어? 아니, 싫어? 좋아 좋아 아, 근데 오빠라고 연기 좀 했잖아 근데 어색하지 않았어 그리고 침대에서 이렇게 누워서 얘기하다가 아 오빠 하면서 이렇게 하는 씬이 있는데 그랬어. 근데 나는 보이는 데만 연기를 해야 된다라고 그냥 생각했는데 안 보이는 이불 속에서도 아니야 아니, 진짜 아니야 아니야 예 그 중요한 거야 아니야 그래, 아니야 우리는 그래 우리는 그렇게 해 큐 전에 나는 이미 이불 속에서 연기를 하고 어이, 있잖아 진짜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잠깐만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나는 여기가 이불이야 네 응. 여기가 뭐 여기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서 이렇게만 하는 줄 알았어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여기서 엉덩이 그게 아니라 여기서 엉덩이 에이 그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아니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좀 아니야 근데 진짜 탤런트도 그렇게 해 왜냐면 거짓말인 거 다 아니까 가짜 아니 그런 얘기는 진짜 그거는 이불 속이었다니까 지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나 본지 모르겠지 우리가 무대에서 연기를 할 적에는 저기 싫은 사람 좀 저 연기자도 좀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잘 못하는 것 같고 좀 안 맞고 이렇게 싫어서 저기 한다고 그래서 무대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응대기 빼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거든 착 야단만 안 좋아도 딱 좋은 척하고 딱 밀착해가지고 착 이렇게 하는 척하고 딱 그럼. 그게 요만한 거 하나도 다 보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 이불 속에서도 사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70년대 공채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쵸? 대사 하나를 100번을 가르쳐 아... 네가 너무 못해서 그건 더 가르쳤고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았어 우리는 성우였잖아 우리는 그렇지 성우였기도 했지만 나는 이제 그 시절에 내가 잘했든지 못했든지 또 뽑히긴 잘 뽑히더라고 그래갖고 아니 그때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뽑았어 그러긴 했어 주머니 바꿔주니 아니 사람이 없으니까 다 뽑으긴 했어 그러나 이제 방송국에서 이렇게 얼굴만 이쁘고 말이 안 되는 꽝도 뽑고 얼굴만 이쁘고 말이 안 되는 꽝도 뽑고 얼굴만 이쁘고 말이 안 되는 나같이 뭐 얼굴이 어땠든지 어땠든지 말이 돼서 뽑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뽑혀서 1년을 우리는 1년을 가르친 시절이었다고 10원 한 장 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했던 시절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네. 너무 애쓰고 하고 나서 너 이제 빠이빠이 먹는 거 나오네 빠이빠이 먹는 거 나오네 언니, 언니 좋아해서 박대주를 내가 해온 거 아 직접 하신 거예요? 안 쓰셨구나 아니 지금 얘기하는 중에 이거부터 나오면 어떡해 언니가 우리 집에 오시면 꼭 이걸 좋아하셔